팬 엔터테인먼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 영상 제작물 제작, 드라마 OST, 음반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뭐 주요 작품으로 해를 품은 달, 뭐 최고의 여인, 동백꽃 필 무렵, 뭐두번 없다. 이런 이제 글로벌 OTT의 공급으로 사업 구도를 전환하고 있는데, 예, 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러분들 뭐잘잘 아시는 그 역대급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팬 엔터테인먼트는요, 겨울 연가 딱 아실 거예요. 겨울 연가. 예, 여기 뭐 전설의 마녀라든지 뭐 킬미미 2세를 넘어서 이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겨울 연가 딱 하면 느낌 오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추석 전에 말씀드렸죠. 베테랑, 예, 베테랑 랑투요투 지금 예매율이 굉장히 뭐60% 넘어갔다라고 해서 추석 전에 유튜브로 채널을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때 찍었던 그런 내용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팬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한 9%대까지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말씀 끝에 가면 나오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베테랑 2의 이팬 엔터테인먼트하고 베테랑 2하고 어떤 또 관련성이 있는가? 베테랑 2에 참여하는 주요 배우, 이 배우들을 또 이제 관리를 하는데, 뭐 정해인, 이분 정해인 배우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배우들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정해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의 성공은 출연진의 이제 인지도, 상품성과 인기에, 그러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사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보면, 자, 예매율이 그렇게 추석 전에 높았고 추석에서 극장가에서 핫하게 지금 휩쓸었던 베테랑 2, 10일 연속 1위입니다. 10일 연속 1위, 누적 관객 578만 돌파했다. 영화 베테랑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기사에 나오고 어느 정도 그좀 뭐라 그럴까요? 대박 조짐이 보인다 하면 그 영화의 뭐 제작사, 배급사, 그 배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가면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사는 지금 9월 25일, 지금 오늘 기사인데, 시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네이버 시계로 24년 9월 25일, 예, 16시 18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지금 주요 이팬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움직이는 그런 그 이슈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팬 엔터테인먼트 언제 말씀을 드렸죠? 뭐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는데 9일 추석 전이었으니까, 자, 추석 전에 9일이네, 요때였네요. 이날 지금 유튜브 영상이 지금 올라갔는데, 여기가 지금 캔들이 붙이면서 횡보하면서 가서 별로 안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여기 누워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까지 보더라도 거의 한10% 가까이, 한 9%, 8%까지 올라갔어요. 그 영상 보시고 참조해서 하셨던 분들 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뭐 급등은 아니지만 스물스물 올라가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그 쌓아드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것도 정모 팬 엔터테인먼트도 그 매수 타점은 지금 말씀드렸고, 중간에 뭐 3%, 5%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많지만 조금 더 크게 수익적인 관점으로 뭐 15%, 20%까지 가실 분들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니까, 자, 여기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알려드리니까요. 참여 방법은 010-3595-8888,
예. 2256에 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면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총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지지 라인 뭐 지지를 어느 그전 이런 지지를 다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정도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를 좀 지지하는 구간으로 봤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진 않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요런 흐름에서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한 거죠. 찍은 거죠, 영상을. 그럼 여기서도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예, 월봉으로 봤을 때도 요런 이제 기술적 분석과 재료와 그리고 뭐 수급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지금 현재 이제 60일선을 여기하고 여기 지금 강한 매물 여기 좀 매물대가 좀 있는데 여기를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 줘야 됩니다. 트라이 한번 여기서 갔다가 한번 여기서 이 정도 매물대를 뚫으려면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한번 좀 터져 줘야 되고 거래량이 여기서 이거보다 이 정도 거래량 여기를 넘어가는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뚫어주어야 240일선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이다. 241선까지는 37%. 근데 공간은 요 정도는 열려 있으니까 이런 이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분들 예 아까 그 전화번호로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찬스라고 문자 전송 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단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5%, 3에서 5% 이상 보는 거고, 실적, 수익. 이런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스윙적인 관점으로 일주일 뭐 짧게는 3일, 5일, 뭐 일주일, 1~2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10% 이상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중기 세력 매집주,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그 변동성을 많이 줄 때, 어떤 그 이벤트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떨어질 때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이 변동성으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전략적 3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30에서 100%까지 100% 이상까지 보면서 나가는 거. 중기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치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실 분들 예, 010-2256-5260 찬스라고 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수익이 났는지 저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지만 한번 그래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인증 캡처를 해봤는데 자 모트렉스 자9.32% 9월 초에 하루 만에 이렇게 나왔고 자 모트렉스는 한번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동영상입니다. 모트렉스 뭐 2주 전에 찍었던 건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자 여기 010-2256에 네네. 5 여기 이렇게 보시고 하셨던 분들 수익 뭐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 블루엠텍. 요거는 이제 9월 10일에서 이틀 블루엠텍. 이거 뭐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 유통 회사라고 하면서 영상 올려드렸어요. 블루엠텍이고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이거 하루 만에 요 정도 수익 15%. 이건 그다음 이건 고점은 한 24%까지 나갔던 거예요. 인벤티지랩 둘다 공통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유튜브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자 영상 보시면 됩니다. 블루엠텍 볼까요? 이런 이제 재료가 있고 재료 그리고 말씀드렸고 차트상으로도 차트 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한번 네 이것도 보셨다가 한번 참조해서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자, 그 다음 재룡 전기, 전력 설비 관련돼서 재룡 설기 설비, 이건 좀 수행적인 관점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 한 열흘 정도 걸렸네요. 재룡 전기 10%. 네, 프론티어, 이것도 지금 핫하게 움직이죠. 이거 지금 프론티어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프론티어 30%까지 지금 고점 찍은 거는 지금 30%까지 가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수요 공급 확대, 10월 10일 날또 로보택시 출시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다 해서 프론티어 말씀드렸던 종목 이렇게 흐름 좋았다라는 거,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또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보고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건 더 핫하죠. 자, 센즈랩. 요거는 기간이 한 스윙적인 관점으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됐지만 그래도 25% 센즈랩.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죠, 법이. 이런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료가 있고 종목에서도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주도주를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자, 여기 010-2265-5206으로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혼자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